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렬 빨간 주식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용산 이전 관련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5월 10일까지 용산을 이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는 요 화살표 보시면 요 자리 보안관계상 지도면 표시가 되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청와대 자리에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이전하겠다,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시거처로 통이동 얘기를 하는데, 통이동 출퇴근하겠다고 하는데, 경복궁 옆에 요 자리가 통이동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시거처를 마련하겠다라는 지금 당선자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이전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용산 이전 관련한 종목군들이 들썩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진짜와 가짜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용산 이전에서 이제 용산에 본사를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들썩거렸던 기업들이 있어요. 깨끗한 나라 또는 크라운 해트홀딩스, 크라운제과, 비비안, 지능기업. 자, 대원미디어, 바론손 E&A, 제시언시스템,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지금 LS네트웍스, 아모레퍼시픽까지 용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한 번씩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위치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면, 자,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지능기업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자리가 이제 제시언시스템에 대한 자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 숙대 입구 바로 밑에 요 자리 크라운 혜태죠. 크라운 혜태.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두 건들이가 보이는데요. 자, 밑에는 LS 네트웍스, 그리고 그 위에는 아모레퍼시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산역 끼고 있는 요 자리가 이제 대원미디어고요. 자, 그 앞에 보시면 요 자리가 이제 비비안이죠. 그리고 지금 한남동 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차례대로 세 가지 기업이 보이는데, 중앙에너비스, 자, 그 위에가 이제 깨끗한 나라,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바론손 E&A까지 이렇게 있는 기업들이 용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에 대해서 들썩거렸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용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용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들썩거린다는 것은 조금은 좀 제한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 직접적으로 용산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던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자연환경 기업이 현재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기업인데요. 자, 용산의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주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 자, 그리고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도, 자, 용산의 합참 벙커네, 자, 이번에 합참을 옮긴다고 하거든요. 합참 벙커네 시스템을 구축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 용산의 미군 기지 초대규모 공원화 사업을 했던 이력이 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거나 또는 사업을 진행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용산 개발에 대한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자, 서부 T&D 같은 경우에도 개발 관련해서 용산 드래곤 시티에 대한 호텔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기업들을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자연과 환경이었는데, 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 일단은 종목이 작은 부분도 있지만, 주가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바닥권역부터 현재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볼수 있는데, 자,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조금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 1900원선 부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지력이 상당히 강한 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대신에 전고점이었던 자리, 우리가 지금 현재 2600원대에 대한 출하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하방은 1900원, 상방은 한 2600원 정도, N자형 파동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상단 자체가 뚫린다면, 5월 달까지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상당히 테마적인 부분이 앞으로도 순환매가 돌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누리플랜. 자,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 시스템을 구축을 한번 했던 기업인데, 자, 현재 60선 자체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뚫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제한될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상방에 있던 자리, 9천원 자리가 지금 현재는 저항 구간이다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자리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롯데관광개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과 누리플랜이 거의 유사한 차트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 60선 자체에 대한 부분은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앞에서 있던 요 자리가 지금 트리거에 대한 자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삼중 꼭지가 아니라 지금은 바닥을 지금 다시 한번 더 다지면서, 자, 여기서 원, 투, 자, 쓰리 요렇게 드러나고 지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띠고 뽑아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22,000원까지에 대한 출하의 가능성 좀더 높게 판단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공테크인데요. 지금 이제 용산에 대한 공원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그 공원의 땅을 토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사람들이 살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7년에 8년 정도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공테크에 대한 주가 변화 가능성도 지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방 자체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7,300, 7,400원 자리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고요. 오히려 상방에 지금 현재 봉은 음봉이지만 이런 음봉에 대한 부분은 왜곡되는 음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방은 다시 한번더 전고점이었던 만원 자리까지는 이런 N자형으로 변화 가능성.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환경과 그리고 시공테크가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전고점 자리까지에 대한 출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용산 관련해서 우리가 가짜 기업을 보기보다는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더 눈여겨보신다면 좀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매번마다 방송국에서 1등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좋은 정보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좋은 내용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